무엇이든 알려주세요, 빈. 제 2턴! 예! 와우! 저번 탄에는 소주를 했었죠? 그쵸. 제 2탄은 한국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먹는 맥주를 가져왔습니다. 비어! 첫 번째는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많은 식당, 가장 많은 이제 편의점, 그리고 한국에서 오랜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먹어온 맥주. 카스! 카스입니다. 예! 네. 따봐야죠. 따볼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병맥주를 따봐서 알겠지만, 병뚜껑이 이렇게 단단하게 닫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선 이걸 어떻게 따느냐. 마침 저희 집에 병따개가 없는데요. 아. 요, 숟가락. 오! 흔히들 보실 수 있는 요 숟가락으로 제가 따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좀 내리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한쪽 손, 뭐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아무나 편하신 대로 이렇게 병뚜껑의 밑쪽을 이렇게 꾹 잡아주시고요. 요 각도가 나올 수 있게 손목 스냅. 네네. 딱 걸쳐줍니다. 그럼 이제 이게 지렛대가 지지대인가요? 네, 지지대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와!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와! 네, 이런 식으로 뚜껑을 따는 스킬을 와. 보여드리려고 네, 이 숟가락을 준비했습니다. 또 이렇게 스킬이 있는데 잔을 이 정도 기울이면 맥주 거품이 굉장히 적게 생깁니다. 그건 뭐 국물일 것 같은데요. 카스! 카스 맥주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우지! 사우지! 아, 세빈은 카스 좋아하세요? 저는 테라를 더 좋아해요. 맥주 먹는 팁이 있을까요? 맥주 먹는 팁,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잔 있으면 네. 적잖아요. 그죠? 한 반잔 정도만 일단 첫 모금으로 한 번에 마시고 목을 적셔요. 네, 시원하게 아. 먹고 그 뒤에 좀 천천히 먹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먹다 보면 또 탄산이 있잖아요. 맥주 트림이 잘 나요. 네, 이제 꼭 하고 이제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때 저는 이제 하고 아~ 살짝 고개를 돌리면서 주먹을 좀 쳐주고 네. 어, 이렇게 이렇게 싹 넘기면 네, 또 한국에서 위에 약간 예의라는 거. 카스를 먹어봤으니 네.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테라. 이 맛이 청정 라거다. 아. 그 공유해 주세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테라 한번 먹어볼까요? 자, 익숙하시죠? 와! 좀 설레는데요. 아, 오, 또 김이 이렇게 싹 나와주네요. 아, 사우. 사우지. 어. 아, 테라는 좀 더 향이. 어, 맞아요. 깊고. 맞아, 맞아. 약간 여기가 밀밭인가? 오, 보리밭인가? 맞아, 약간 조금 더 알싸함과 향이 되게 센 느낌이고. 맞아요. 네. 카스는 오히려 좀 담백하고. 맞아요. 깔끔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맛이어서 취향 따라 드시면 됩니다. 혹시 맥주와.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안주가 있는지. 대중적으로 튀긴 거죠. 우리나라에서 치킨입니다. 치킨! 자, 여러분. 다음에 소개해 드릴 맥주는 아까는 병이었다면 이번엔 캔이고요. 네. 광화문이라는 맥주입니다. 보시나요? 네. 이런 그림에 실제로 문입니다. 문. 예전에 조선 시대에 저희 나라에 성이 이렇게 크게 있었어요. 그죠? 서울에. 그때 썼던 문 중에 하나의 이름입니다. 지금은 그 문을 중심으로 광장이 만들어졌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광장 이름이 광화문 광장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문 이름을 따서 만든 맥주죠.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좀 진하네요. 어, 그러게요. 와, 오, 진짜 정말 진합니다. 진짜 맛있어. 와. 아 근데 이게 이 두 맥주를 평판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이 진짜 되는데 진짜 맛있어. 어 근데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이 오리지널 틱한 맛도 있고 아... 이 L만이 갖고 있는 상큼함. 그쵸. 제가 추천하기엔 오리지널 틱한 맥주를 드셔보시고 그 다음 아... 2차로 에일. 조금 더 이거는 되게 묵직하다면 이건 약간 좀 라이트하게 싹 네. 와... 입을 헹궈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치킨입니다. 아 치킨 치느님이라고 부르죠. 약간 맵고 달달한 소스를 칠한 대중적인 양념치킨이에요. 그냥 양념치킨이라고 한국에서 말하면 이걸 뜻합니다. 그죠. 브라질 친구들이 한국에 오신다면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식이 바로 이 양념치킨이에요. 그쵸.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도 그렇게 맵지 않게 드실 수 있고 꼭 한국에 오신다면 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을 반반 섞어서 아... 맥주와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아 너무 좋은 추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 짠. 와. 설렌다. 야 진짜 너무 맛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양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정말 취향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바삭한 튀김류를 좋아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후라이드를 드시는 게 좋고요. 크리스피한. 그쵸. 저는 약간 이제 약간 촉촉한 느낌의 이제 겉옷을 좋아하는데 양념 소스를 바르면 그 바삭함 안에 약간 촉촉함이 스며들어요. 최고네요. 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맛있는 맥주 안주가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알려드릴 조합은 1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맥을 만든 것입니다. 소맥의 기본은 맥주와 소주를 섞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렇죠. 뭔가요? 꿀주라고 부릅니다. 꿀주. 꿀맛처럼 달다고 해서 꿀주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요. 지금도 어리지 않아요. 아닙니다. 지금은 못 먹겠습니다. 자, 이 술을 왜 어렸을 때 많이 먹었냐? 정말 빨리 취합니다. 그리고 정말 꿀떡꿀떡 들어가요. 그냥 소주잔이 이렇게 있으면 좀 많이 드시겠다 하시는 분들 한 요 정도 따라줍니다. 요 정도. 소주의 쓴맛을 맥주가 금방 잡아줘요. 요 정도. 이 정도 됐어요. 꿀주죠 이게? 네 꿀주. 색깔 보여요? 약간 변했어요. 갑니다. 싸우지. 아 진짜 달죠. 먹어보니까 소주가 좀 싸요. 좀 쓴데 이거를 맥주가 이렇게 확 잡아주니까 어우 꿀주가 아 정말 답니다. 다음은 한입주. 보통 소맥에 따르면 많잖아요. 이게 그 많습니다. 약간 많아요. 근데 이거를 좀 부담스럽지 않게 한입에 이제 소주처럼 탁 털어낼 수 있도록 따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입주 비율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소주를 한 이 정도 따나요? 네 요 정도. 아 요 정도 따르면 딱 괜찮을 겁니다. 요 정도 됐어요. 와~ 딱 됐어요. 딱 됐어요. 이상 넘어가면 이제는 한 입에 못 먹습니다. 아, 6대 4 정도. 6대 4면은 4가 이제 소주. 4가 소주. 6이 맥주. 맥주. 이게 이제 한 입주. 그쵸.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그렇게 타고요. 뭐 조금 더 맥주를 많이 따르시는 분들은 맥주가 7, 소주가 3. 뭐 이렇게 네 따르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사우지! 사우지! 쑥 들어오죠? 한 입에 쑥. 와 이게 한입 주가 어떤 느낌이신가요? 꿀주는 앞에서 너무 달았고 한입 주는 소주의 알코올 맛과 맥주의 어떤 그런 부드러움이 아... 싹 모여서 쑥!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 고진감래라는 술입니다. 처음엔 쓰고 마지막엔 단 그런 술인데요. 콜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맥주 잔을
준비합니다. 소주잔에다가 콜라를 반 정도 따릅니다. 네, 반 정도. 반 정도를 따라서 넣어요. 오, 잔채로 넣습니까? 잔채로. 두 번째 소주잔에다가 소주를 반을 채웁니다. 위에 쌓아요. 콜라 위에. 콜라 위에. 벽을 타고 흐르게 해야 합니다. 진짜요? 와, 이게 뭐야? 벽을 타고. 와, 씨. 아, 거품이 안 생기기 위함인가요? 안 섞이기 위함. 이게 섞이면 또, 그럼 여기까지인가요? 딱 요렇게. 와. 소주 안에 들어가기 전. 이게 고진감래라는 술입니다. 밑에는 콜라가 있고요. 위에는 소주가 있고, 맨 마지막엔 맥주가 있습니다. 원샷을 하면. 네. 처음엔 쓰지만, 마지막엔 콜라가 들어와서 달달한 맛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맥의 비법입니다. 이거 뭐 한입줄을 왜 설명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한입을 쳐먹으라고 하는데. 먹어보겠습니다. 고진감래. 대박! 와 여러분 진짜 고진감래예요. 처음에는 쓰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주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금을 이렇게 마시면 소주가 딱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소주랑 맥주랑 거의 안 섞인 상태로. 그러니까 그냥 소주 다음에 맥주를 먹는 느낌? 아, 이쯤 먹고 나면 콜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한테도 한 잔. 아, 밑에는 콜라 검색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위에는 소주, 그리고 그 겉에는 맥주가 있는 고진감래라는 술입니다. 사우시 보여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 방법으로 고진감래까지 마셔봤습니다. 어떤 술이 가장 맛있었나요? 꿀주가 되게 맛있긴 했는데 고진감래주 처음 먹어봤거든요? 네. 와, 이게 진짜 괜찮네요. 되게 재밌게 촬영했고요. 또 오랜 친구와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를 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마음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팁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다들 느끼실 텐데 술은 섞어 드시면 큰일 납니다. 더 빨리 취하고 다음날 더 머리가 아픕니다. 제일 큰 고통의 지름길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저희와 함께 술을 드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리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알려주세빈 이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